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16강 상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크로아티아의 강팀인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자, 디나모 자그레브 어떤 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아티아 최고 명문 팀입니다. 크로아티아 리그에서요 21번 우승을 했는데, 크로아티아 리그가 1992년 1992년 시즌, 그 다음에 이제 92, 93 시즌 이렇게 해가지고 총 29시즌을 했는데 그 중에 21번을 우승을 한 팀입니다. 크로아티아 컵에서도 15회 우승을 했고요. 크로아티아 슈퍼컵에서는 6회 우승을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요 리그 9회 우승을 하면서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던 팀이었고,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그 컵대회에서도 8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시티 페어스컵에서도 1960년대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나보르 수케르라든지 루카 모드리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해낸 그런 팀입니다. 자, 올 시즌은요 34경기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24승 6무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리그에서는 15승 3무 3패,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리그 1위인 팀과는 승점 3점 차인데 리그 1위 팀보다 두 경기를 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컵대회에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전 2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에 바로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우승팀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바로 진출하지는 못하고 2차 예선부터 치르는데, 2차 예선에 올라가서 3차 예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3차 예선에서 결국 패배를 하면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됐고요. 유로파리그에서는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총 9경기를 치러서 7승 2무를 기록을 한 그런 팀입니다. 유로파리그 한번 전적을 보시게 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플로라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의 K조에 속하게 됐는데, 페에노르트, 그리고 그 다음에 체스카 모스크바, 볼프스베르거와 한 조를 이뤘습니다.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조 1위로 32강에 올랐고요. 32강에서는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와 1, 2차전을 붙었는데, 1차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했고, 2차전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1, 2차전 합계 4대2로 앞서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 상대는 토트넘이고요.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4-2-3-1, 주로 4-2-3-1이나 4-3-3 이런 전형을 쓰고, 유로파리그에서는 4-3-2-1도 가끔 쓰더라고요. 그 크라스노다르와의 경기에서는 4-3-2-1을 썼는데, 일단 4-2-3-1 전형 같은 경우에는 페트코비치가 최전방에 서면서 2선에 오르시치, 마에르, 가브라노비치, 그 다음에 그 뒤를 아데미, 야키치, 포백은 그바르디올, 라우리센, 테오필 카데린, 스토야노비치, 골문은 리바코비치가 지키는 그런 4-2-3-1 전형을 여기서 조금 바꾸면 더 4-3-3도 쓸 수 있고, 특히 2선에 있는 오르시치, 마에르, 가브라노비치, 그리고 최전방의 페트코비치, 이 4명의 선수들이 여러 조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4-2-3-1, 4-3-3, 4-4-2, 4-4-1,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전술을 다양하게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크로아티아 리그 최강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로아티아 리그에서는 공격적인 전형을 많이 쓰면서 공격에 많이 비중을 두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요 조별리그에서는 그래도 뭐 볼프스베르그라든지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페에노르트 그리고 체스코 모스크바 이런 팀을 상대로는 선수비 후격습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32강에서도요 4-3-2-1을 쓰면서 허리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역습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끈끈하면서도 상당히 투지가 넘치고 많이 뛰는 팀이다. 그 상대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팀의 에이스이자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많이 관심이 가는 이제 선수는 99번 달고 있는 오르시치 선수입니다. 미슬라프 오르시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오르샤 그 선수인데, 2005년도 2016년 2015년도 2016년도에 전남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울산에서 뛴 바로 그 전남과 울산을 먹여 살린 바로 그 오르샤. 그러니까 원래 본명이 오르시치인데 국내에서는 K리그에 뛸 때는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록명을 하고 그렇게 뛰었었죠. K리그에서
2015년, 2016년 반시즌, 그 다음에 2017년에 돌아와서 울산에서 뛰고 2018년에도 울산에서 반시즌을 뛰면서 총 3년을 뛰었습니다. 이 3년을 뛰는 동안에 K리그 101경기에 나서서 28골, 15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전천후 공격수로서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018년 상반기가 끝난 이후에 크로아티아 최고 명문인 디나모 자그레브의 러브콜을 받아서 자그레브에 입단을 하면서 나름의 성공 시단을 썼던 선수입니다. 뭐 스타일은 상당히 빠르고 측면에 서지만 측면뿐만이 아니라 중앙으로도 빠져 들어갈 수 있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 뭐 최전방이라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이런 공격 쪽의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기술이 좋고 결정력이 좋은 그런 오르샤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유로파 리그라든지 크로아티아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에 와서는요, 이제 2018-2019 시즌에 와서 13골을 넣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21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지금 13골을 넣고 있는데, 특히 유로파리그 32강전 1차전에서 도움 2개 기록했고요. 2차전에서는 결승골을 넣으면서 디나모 자그레브의 떠오르는 에이스, 뭐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에이스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에도 승선을 하긴 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아시잖아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은 이 자국 리그보다도 워낙 이 빅리그에 뛰고 있는 뭐 루카 모드리치라든지 페리시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의 뭐 퍼스트 주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름을 올리면서 자신의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손흥민 선수와 또 우리 그 K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이 오르샤의 또 맞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가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요, 왼쪽 날개로 나설 가능성이 크죠? 이제 유로파리그 16강 정도 됐으면 로테이션 돌리기보다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팀들이 최고의 선수들을 낼 수밖에 없고,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중에 하나가 유로파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이제 유로파리그도 허투루 할 수가 없거든요. 무리뉴 감독도 이제 16강 정도 오면 그 어떤 팀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부터는 살얼음판 승부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디나모 자그레브가 상당히 빡빡한 팀이고 껄끄러운 팀이거든요. 그렇게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뭐 유로파리그 16강 전부터는 선발로 나설 것 같은데 왼쪽 날개로 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디나모 자그레브의 오른쪽 풀백인 스토야노비치 혹은 리초프스키와 경기를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스토야노비치는 95년생이고요. 슬로베니아 국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번 16강 경기에서는 이 스토야노비치보다도 리초프스키와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리초프스키가 스포르팅에서 1월 달에 이적을 했는데 지난 그 32강전에서도 그 두 경기를 모두 리초프스키가 뛰었거든요. 스토야노비치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초프스키가 손흥민 선수를 더욱더 커버를 하고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라든지 객관적인 개인 능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두 선수보다는 한 발 앞서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축구라는 건 공은 둥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나모 키예프, 이 토트넘과 16강에서 맞설 디나모 키예프가 어떤 팀이고, 특히나 오르샤와의 이 맞대결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